딴 부위 수술은 모르겠는데 허리 수술은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수술하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일단 수술할 때가 아닙니다. 아. 그냥 내가 너무 아파서 제발 내 통증 좀 없애주세요.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 이렇게 많이 아플 때 하는 거지 지금 저 김건희 씨가 질문한 것처럼 일단 수술이랑 관계 없는데 만약에 수술을 꼭 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몇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미국에서는 그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어떤 한 의사의 말을 듣지 말고 세컨드 오피니언, 서드 두 번째 의견, 세 번째 의견을 듣는 게 환자분의 당연한 권리로 되어 있어요. 그런 거 하나 생각을 하시고 수술할 때 보면은 뭐 이거 수술하면 이거 좋아요, 저거 좋아요 얘기를 하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세상 만사가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거든요. 그러면 수술했을 때 문제가 뭐냐?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수술해서 잘 그 마디는 해결되는데 그 윗마디 문제가 생길 수 있죠. 그러니까 어두운 면도 있다라는 걸 꼭 같이 생각을 하시고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. 얻는 것과 잃는 것. 이거는 뭐 척추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. 뭐 심장 수술도 그렇고 위 수술도 그렇고.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수술하는 방법이 이건 내 방법은 특효법이다. 다른 사람들은 뭐 기존의 방법은 문제 많은데 이러면 되게 문제가 많은 거고요. 그러니까 기존의 의사들이 쭉 써둔 방법이 다 좋은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예. 특효법 찾지 마시고 그 하여간 그런 거를 조심하세요. 네. 네. 자. KBS.